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북TV가 4월 봄철 개편을 맞아 전국 대학 순회 현장 진행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여기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미디어센터이고요. 이번 책으로 통통 진행을 맡게 될 구보경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밤 10시 서울디지털대학교 책벌레 교수님들과 함께 통통 튀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2000년 전 팍스 로마나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디지털 정보화 시대 모든 길은 책으로 통하였다고 해도 과연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 이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통해 단언컨대 책이다 이렇게 외친 이유 역시 우리 모두는 지금 책으로 통하는 정보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먼저 오늘 출연해주신 교수님들도 같은 생각인지 오늘 첫 방송인 만큼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 시대의 책의 의미 그리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말씀씩 듣고 본격적인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필기 교수님부터 한 말씀 어떠신가요? 네, 경영학과의 홍필기 교수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 책이라고 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가장 좋아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책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버드 졸업생보다 책 읽는 독서 습관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한국의 그 대기업분 그 창업하신 회장님들도 독서를 가장 중요한 세상을 읽는 습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답게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는 책벌레가 많았다는 말씀부터 꺼내서 시청자들을 확 사로잡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 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패션학과 교수 김은경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직업 특성상 매번 새로운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발상의 원천을 여행이나 영화, 미술관,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결국은 책을 쌓아놓고 밤새 읽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패션 분야에서 책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옷이란 외형적인 날개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책은 이런 외형적인 날개를 채워주는 그런 내면적인 날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역시 패션을 전공하신 교수님답게 이 시대의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옷이 외형적인 날개라고 한다면 책은 바로 내면의 날개, 정신적인 날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회, 책으로 통통 이 첫 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답게 통석의 미학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국학과 이화승 교수님. 중국학과 이화승입니다. 저는 전공이 중국 역사이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옛날 사료에만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의미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들어서 한번 수평적인 영역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 철학가이자 평론가인 알랭은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에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기분 전환식으로 읽는 것이 훌륭한 독서법인데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막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독서는 우리를 잘하게 하고 또 정신을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한다. 아마 이 말은 책을 읽는 것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야 더 깊이 있는 독서에 다다른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으로 통통 이 첫 회 방송에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로 이 책,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지식이 조금씩 좀 더 한뼘 더 깊이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랜드마크 도시들 경쟁하다. 하나의 건축이 도시를 상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랜드마크에 대해 말합니다. 근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다양한 건축물이 지어진 배경과 도시에 미친 영향들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랜드마크를 두고 비판과 포용을 해왔던 외국의 경험을 통해 랜드마크로 살아남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랜드마크에 요구되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며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등 풍부한 사례를 통해 랜드마크란 고정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랜드마크에 대한 그 단어를 딱 들으시고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이미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출연하신 교수님들께 차례로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어떤 부분인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부터 어떨까요?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그 언론에 보도된 한 학회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 도코모모 인터내셔널이라는 학회인데요. 이 학회는 1988년에 그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반에서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4년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회가 올해 9월 달에 서울에서 아마 정기 총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학회 그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건축을 읽으면 그 나라의 전통, 기술, 지식 세계 등 문화 전반을 알 수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느 사회의 한 단면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저같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주로 기록에 의해서 그 사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세워진 어떤 그 딱딱한 물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던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건축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끌고 나가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요? 예, 랜드마크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건축물이다라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패션과 건축을 무관하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건축을 하는 거 영어로 둘 다 construction이라고 하죠. 이렇듯이 패션은 인체 구조에 맞게 3차원 조형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의미를 입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서양의 것과 결합을 시도하시는 디자이너로 유명하시고 특히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실크 위에 한글을 프린트해서 파리 컬렉션에 발표를 함으로써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디자이너가 되셨고 세계인들과 한국적인 그런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공유하신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패션계의 랜드마크가 되셨죠. 이렇듯이 건축도 건축물 자체의 경제성, 효율성, 건물의 뭐 아름다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높이도 중요하겠지만 이 건축물 자체가 그 지역의 역사를 표현하고 또 문화와 예술과 가치관을 이제 품고 이거를 대중과 소통하고 공유해야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빗대서 패션을 한번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그냥 옷이었다라면 오늘날에는 커뮤니케이션이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패션과 소통의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고 그 랜드마크, 꼭 건물, 물리적인 외형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션 속에서 패션의 랜드마크를 우리 이상봉 선생님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지금 막 공감을 제가 막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홍 교수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보통 그 창의 경제다 또는 뭐 신경제다 할 때 개인의 창의력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창조력도 강조하고 또 일부는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건축이나 문화는 문화의 힘이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의 창의력에 기반을 두고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창의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사회 전체가 갖는 문화의 힘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경우가 이 책에 나왔는데 20년마다 하나 그 신궁, 이세 신궁인가요? 이거를 20년마다 그대로 그 다시 해체했다가 복구하면서 영원히 그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우리 사고방식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 같은 것들도 계속 바꾸면서 나가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이 책에서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에 이제 저자가 의미 충만한 현실을 생성하는 기능으로서 그 역할로서의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돌출해내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께서도 저희 책으로 통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자, 이쯤에서 책의 저자가 이번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현장 화면 보신 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이번에 교수님께서 랜드마크라고 하는 너무나 재밌고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그런 책을 출간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먼저 그 책을 이렇게 출판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 랜드마크라는 책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그 건축 그 학자하고 건축가로서 저희가 한 번쯤은 이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내용인데 항상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보류를 하거든요. 조금 원숙해져서 얘기를 해보자. 조금 그 정치적인 판단이나 뭐 사회적인 판단이 된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제가 귀국한 이후로 이렇게 서울을 보니까 뭐 산하도 좋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공공적인 욕구도 사람들이 막 팽배해서 더 이상 이 높은 거에 대한 이게 미련은 없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은 좀 인터넷에 많이 빠지고 이렇게 매체에 빠지는데 건물은 좀 껍데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해보자.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뭐 동료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들 그다음에 건축가들도 초빙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또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각계각층을 만족시키려면 얘기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가자 그런 의도가 좀 뒤에 있었고 또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책 제목에서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랜드마크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저는 다가왔는데 물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건축물과 이런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으시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그래도 쉽게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랜드마크는 이제 말 그대로 영어가 두 개로 붙은 건데 랜드 땅과 마크 땅의 마크를 한다는 뜻인데 예전에 이제 그 원시 시대나 이럴 때 보면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거기는 신령한 게 있다. 뭐 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그 신령한 높은 무엇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항해를 할 때 배에서 이제 항해를 할 때 저 멀리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솟아있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현대 와서는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층 건물을 좀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래도 이 책을 이제 읽으려는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독자들께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자들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어떠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여행을 통해 알고 있었던 랜드마크와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서 지어질 어떤 수평적인 랜드마크 이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께서 보시면 그전에 알았지만 아 요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요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공공 공간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겠지만 요런 비슷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민주적인 랜드마크를 가질 수 있겠다. 그거를 꼭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송 교수님과는 제가 1시간가량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축가이면서 학자인 이 교수님께서는 이번 책을 쓰게 된 배경과 또 미처 쓰지 못한 이야기를 매우 즐겁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책으로 통통 첫회 방송에 자신의 책이 선정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는 이야기 또한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 책 표지에서 부제로 밝혔듯이 랜드마크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진화해온 여정을 다섯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묶어서 설명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김은경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그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변화의 바탕을 두고 이 송하엽 교수님께서 이제 발품 팔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랜드마크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책의 전반적인 어떤 그 뭐 총평이랄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건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개념이 비단 건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협업과 통섭과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홍필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직에서 수평으로 진화해온 랜드마크의 변화를 경제학적 측면으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경제적으로는 한 두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산업 경제에서는 그 성장일 변도에 그리고 정부 주도에 그리고 그 상부에서 상명하달식의 그런 그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고 또 목표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수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가 발전한 이후에는 그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것을 수평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경제 발전 역사 자체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이게 경제에서 약간 더 내려와서 이제 한 산업이나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또는 회장님의 비전이 하부의 직원들까지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그런 구조로 기업이 효율성을 달성했다면 이제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수평으로 소통하고 또 시장과 수평으로 소통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경향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진화 모습이 그렇다고 해도 전 세계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브릭스 3국 또는 여타 개발 도상국의 현상은 어떤지, 물론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화승 교수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동 그 가졌던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은 랜드마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랜드마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하나는 크거나 하나는 넓거나, 그러니까 높거나 높이나 아니면 이제 넓이가 그 랜드마크의 가장 주된 그 요건이었다면은 요즘에 이제 랜드마크는 책에서 그 강조한 것처럼 그 비정형적인 것. 비대칭적인 것, 그러니까 조금 기존에 있는 것과는 좀 틀어져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것과 다른 비정형적인 것이고 비대칭적인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가장 그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정형적이고 비대칭적인 것을 만들어야 랜드마크가 된다면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근래 그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랜드마크들이 그 지역 출신의 건축가나 설계자가 아닌 그 제3의 지역에서 사람을 그 초빙을 해서 그 건물을 짓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원래의 말로 돌아가서 그럼 제3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게 되다면 랜드마크가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과는 또 별개의 네. 새로운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방 수직과 수평을 얘기하시는데 그 수직과 수평의 교합점을 찾는 그 의미조차도 네. 이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제를 국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떤지 한번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 구경 간다 했을 때 너 남산 가봤어? 혹은 3.1 빌딩 가봤어?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공감하시죠?
네. 남산이 서울 시내 중심의 제일 높은 산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랜드마크였고, 31층짜리 빌딩이 가장 높았던 시절에는 3.1 빌딩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력과 어떤 그 현대성을 상징했던 어떤 그 시대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이 3.1 빌딩이 또 이제 63 빌딩으로 바뀌었는데요. 창경원의 동물원이며 또 고교야구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시절 동대문 운동장은 아마 어떻게 보면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곳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에 대한 추억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먼저 이 교수님.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동대문 운동장. 네. 저는 1978년도에 저희 그 고등학교가 네. 포항대의 결승전을 그곳에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고등학교 때 쌓인 스트레스를 그 아주 마음껏 풀던 유일하게 또 뭐 다른 그 운동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야구를 통해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물론 그 운동을 한 시간은 그 야구 한 시합은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되었었지만 네. 평생 그 기억을 그 간직하면서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이대 캠퍼스 복합단지. 네. 예. 저는 그 81년도에 난생 처음 그 여대 축제를 가봤어요. 네. 그 당시에는 거기가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5월 달에 축제를 했고, 그때 특히 또 인상 깊었던 게, 예, 아마 그 분위기를 잡는 사회자가 무슨 그 상품을 걸고 퀴즈를 냈어요. 그런데 그 퀴즈에 아마 그 상품이 그 여자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퀴즈를 마치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였는데 그 운동장에 모였던 수천 명의 남학생들이 아주 그 연단으로 뛰어가던 그래서 왜 저렇게 뛰어가나 그랬더니 예, 그날 거기서 아마도 그 상품을 받아서 같이 온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면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랜드마크는 지역적인 그 랜드마크 하나고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네.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추억들 아주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홍 교수님께서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그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과거에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3.1 빌딩이나 몇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 공유의 장으로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이 대부분 옛날에는 그 스포츠라든가 또는 뭐 구경하는 거, 극장 같은 것밖에 없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장충체육관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운동장 같은 데는 가봤지만 그 제가 어릴 때 실내에서 큰 행사를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 가니까 또 공간이 좁아 있기 때문에 스포츠 행사를 하는데 TV에서만 보던 그런 스타들이 관객석에 나와 있어서 보는 걸, 그 앉아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이 컸습니다. 뭐 체육관뿐만 아니라 또 랜드마크가 과거에 제들 시대에는 그 종로서적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모든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최근에 그 유역제과보다도 어쩌면 더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거의 기능이 사라졌지만 아마 그 시대에 계시던 분들은 지금도 그 근처에서 만날 때는 종로서적 앞 또는 종로서적이 있던데라고 하면 대부분 아는 아주 그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경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두 분 교수님이랑 좀 연배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역의 뉴욕제과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1978년도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당시에 강남은 허허벌판이었고 그 논밭 사이 우뚝 서 있는 뉴욕제과는 단연 강남의 랜드마크였죠. 이게 바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랜드마크란 수직 개념의 높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강남의 랜드마크는 이제 뉴욕제과라는 게 워낙에 각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도 강남역에서 누굴 만난다 하면은 당연히 뉴욕제과 앞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뉴욕제과가 2012년도에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의류 매장으로 바뀌었던데 요즘에는 그 이제 강남역 근처에 워낙에 높은 건물도 많고 또 독특한 건축물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패션학과 교수님이 그
빵집이 그 의류 판매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고 아쉬워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그 큰 랜드마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강북에 살던 사람들은 그 광화문에 있는 덕수제거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70년대, 80년대를 통틀어서 광화문의 덕수제과는 아마 왜 그러냐면은 그 종로 1, 2가에 학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반드시 한 번쯤 가서 그 곰보빵을 먹어야 되는 랜드마크였고요. 또 서점은 종로 서점이 있었다면은 신촌에는 그 홍익서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종로 서점도 그렇고 홍익서점도 그렇고 모두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건물만 이제 랜드마크가 남아있지 우리 그 뇌리 속에 남아있는 랜드마크는 점차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들어가면요. 송화엽 교수가 이번에 쓴 책의 프롤로그에서 밝혔던 서울에 또 다른 새로운 랜드마크 하나가 더 탄생했다고 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동대문 운동장으로 유명했던 바로 그 자리에 지난 3월 21일 DDP, 즉 동대문 디자인파크 플라자란 이름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DDP 현장을 저희 책으로 통통 카메라가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신 뒤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DDP를 찾으셨군요.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홍필기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DDP가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답은 이제 그 시간이 말해줄 거고요. 저도 그 다녀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아주 고요한 또는 복잡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을 봐야 이게 그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받은 그 DDP의 느낌은 일단 전체에서 조망을 한 그런 그 위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전체를 외부에서 봐야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외부에서 높은 데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고 외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기능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특성 같은 건 아직 그 밑에서만 큰 걸 올려다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이게 사계절을 지나봐야 이 랜드마크로서 또는 사람들이 공유의 장으로서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개관했을 때는 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잡하면 나가서 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바람을 또는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다 또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이럴 때 사람들이 실내에 갇히는 그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갇혀서 할 수 없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큰 뭐 루브르를 간다거나 대형 그 박물관을 간다거나 큰 세계적인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갔을 때 약간 답답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그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런 그 상황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지나가 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봐야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DDP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과거 서울의 랜드마크의 추억을 우리 재미있게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화승 교수님께서는 DDP 말고도 또 우리나라의 오늘날, 뭐 현재 랜드마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졌던 곳이 그
공간 사옥이라는 곳입니다. 아, 네. 네, 그 건축가가 지은 공간 사옥인데 저는 이 앞을 몇 번 그 지나가면서 도대체 저게 왜 한국 현대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건물인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들하고 너무 그 별 차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랜드마크를 그 랜드마크의 의미를 다지는 데 있어서 공간 사옥이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저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아마도 건축가들이나 네. 혹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혹은 명동성당, 뭐 프랑스 대사관, 기기국 번사창, 또 최근에는 그 선유도 공원까지 네. 예, 모두 이런 것들이 남들이 칭하는 그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두 그 랜드마크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방 그 홍 교수님 지적하신 그 DDP도 저는 아직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랜드마크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대문 그 상가에 가보면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곳은 거의 그 중국인 그 구매객들이 많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서울의 명동하고 그 동대문을 중국인 해방구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곳에 가보시면은 아마 한국말보다도 중국말이 훨씬 더 쉽게 들릴 텐데 이 DDP를 만들면서 한 가지 그곳에 숨겨진 목적 하나가 동대문에 물건을 사러 온 중국인들이 사실 그곳에 물건을 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하나의 장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DDP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원래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 보면은 사회적 합의 또 어떤 한국적인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곳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디자이너가 와서 네. 지은 비정형 건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계절의 변화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책에 나온 것에 따르면 우리 그 저자께서 그 랜드마크는 하이테크와 로우 컬처가 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이라는 것이 아마도 지금 그 중국 관광객이나 또는 그 일반 그 상거래 행위 같은 거를 굉장히 하이테크 또는 그 하이컬처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컬처로 본다 그러면 어쩌면 이 그 DDP가 이걸 하이테크나 하이컬처로 보고 동대문 근처에 그 기타의 그 상거래 같은 중국 관광객들의 그 요구가 로우 컬처 또는 뭐 중간 컬처라고 할까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크게 보면 여기 저자가 주장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보면 랜드마크를 읽어보면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펠탑은 지어지기 전에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고 지어진 직후에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죠.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에펠탑 효과를 가져왔던 어떤 랜드마크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사례가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ECC,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도미니크 페로가 선정이 되어서 아주 직선적인 그런 지하 캠퍼스를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오래된 이대의 그 랜드마크 두 군데를 없앴어요. 그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길을 쓰고 학생들이 기차 꼬리를 밟으려고 했던 철길 위에 이화교가 없어졌고 또 학생들의 어떤 휴식과 만남의 장소였던 신단수란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대라는 곳은 그 구불구불한 길 중간중간에 아기자기한 건물 또 그 건물을 오래된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넝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곡선 취향을 담고 있는데 직선적인 건축물이 어울리지 않다라는 그 논란거리가 됐었죠. 하지만 이대가 이 ECC를 아주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그 도서관, 강의실, 문화공간의 어떤 캠퍼스 공간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위한 그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아트홀을 만들어서 주기적인 공연을 제공하고 영화를 상영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이대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까 중국 관광객 말씀을 또 하셨지만, 그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의 고유한 학습 공간에 침해가 있다라는 문제도 대두되긴 했지만,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이화여자대학교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DP도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나가는가,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또 사람들과 대중들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DDP가 랜드마크로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또 실패할 것이냐, 비난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오늘 소개해드린 랜드마크에 나오는 여러 세계적인 명소들과 관련해서 오늘 이 방송을 출연해주신 교수님들의 추억담을 한 토막씩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책의 두 번째 장인 예술적 신념을 담다 편에 나온 랜드마크 가운데 뭐 직접 가신 곳이 있다면, 아니면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니면 그 과거에 가셨던 곳에서 당시 느꼈던 감정과 또 이번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온 장소는 아니지만 저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레오폴드 미술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레오폴드 미술관은 왕궁의 축사를 개축한 바로크 건축물 안에 지어진 미술관인데요. 일단 그 축사 안의 미술관이란 발상도 너무나 특이했고, 또 이 미술관 안에는 오스트리아 대표 작가죠. 에곤 실레 작품을 200여 점 전시하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뭐 전시장 밖에서, 미술관 밖의 모습은 아주 평범했어요. 근데 그 전시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그림 작품 사이에 통유리가 있는데, 그 통유리 바깥으로 보이는 비엔나 시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유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어떤 각도로 서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그 비엔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들어오면서 제 스스로 어떤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갔던 그런 독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에곤 실레 작품을 보러 갔다가 독특한 문화 공간에 대한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자도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했듯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냥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술관이면 그냥 미술품을 걸어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 충만한 현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과거를 품고 간다기보다는 그것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좋긴 하지만, 이 무언가 좀 새로운 쇄신은 좋긴 한데 그 역사와 의미와 추억들이 좀 상쇄되는 것 같은 점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뭐 공감 가시는 의견 없으신가요, 교수님들? 이 저자가 그 중국을 언급하면서 그 상하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하이는 야무진 도시이다. 네. 그 중국에서 가장 대표되는 도시 몇 군데를 꼽으라면 아마 베이징이 있고 상하이가 있고 아마 광저우가 있을 텐데, 베이징이 그 정치 중심지라면 이 상하이는 경제적 그 중심지죠. 또 그 사람들의 속성도 아주 그 지역적 차별성이 다 다릅니다. 베이징 사람들이 상당히 그 포용력이 좀 크고 선이 굵게 움직인다면 상하이 사람들은 아주 동작이 빠르고 민첩하고 굉장히 실리에 밝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아마도 그 상하이에 가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황포강 강변에 있는 동방명주를 가서 동방명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동방명주 위를 한 번씩 올라가 보실 텐데, 그 이 동방명주를 세우게 된 데에는 아주 오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860년대 중국이 이미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완전히 그 유럽 세력에 개방되었을 때 가장 그 커다란 충격을 받은 곳이 광저우였고, 광저우를 거쳐서 유럽 사람들이 두 번째로 선점한 곳이 바로 이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에 있는 그 황포강 앞에까지 그 유럽의 배들이 직접 들어가서 상하이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유린했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사람들한테는 이 황포강 그 유역이 굉장히 가슴 아픈 곳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상하이에 가셔가지고 외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보면은 그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유럽식 건물들입니다. 그게 1860년대부터 세워진 일종의 식민지적 상징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 나라 중에 나라라는 조개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 조개를 눌러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어요.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것을 신청했는데, 하나는 그 조개를 누를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랜드마크 이외에 그 조개를 이제 중국적인 그 상징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세운 랜드마크가 바로 동방명주입니다. 사실 동방명주는 보면 중국적인 특성은 하나도 없는 건물입니다. 예, 아주 뾰족탑에다가 중간에 타워만 만들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하나 눌러야 될 그 저걸로 나온 것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유럽식 건물에다가 1년 365일 중국 국기를 걸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번 주의 있게 보신다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그 유럽식 건물에는 모두 중국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랜드마크라는 것을 단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그 책 중에 그런 말을 썼어요. 물론 새롭게 만들어가는 현대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지역색을 넘어선 국제성을 지향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해묵은 전통 논쟁의 노이로제를 느낄 수도 모른다. 문화적 축적 없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현대적인 모습을 만들긴 어렵다.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한국적인 것이어야 되고, 네. 한국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혹은 지금 이 제3세계를 포함해서 21세기 후 그 새롭게 도약하는 나라들이 랜드마크에 대해서 가지는 새로운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아마 저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랜드마크, 오늘날의 랜드마크의 의미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하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랜드마크라면 반드시 시민 모두의, 한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 모두의 공유의 장이 되어야 참 의미가 된다는 생각에서 책의 다섯 번째 장인 공유의 장이 되다 편을 가장 주목하여 읽었습니다. 이 책이 다섯 개의 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상징, 그리고 예술적 신념, 경제적 도구, 그리고 치유와 소생의 가치를 모두 담아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장소가 바로 랜드마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교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장과 관련해서 책에 없는 내용이라도 괜찮고요. 그런 공유의 장이라고 소개하실 만한 그런 랜드마크가 또 떠오르시지 않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그 몇 개 랜드마크들은 한 반 정도는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갔던 기억이 있고요. 사진만 찍고 오고 그랬는데, 아까 미리 그 DDP의 그 랜드마크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진을, 전체가 나오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또 뭐 다른 데 올려서 그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그 전파도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약간 아쉽다는 그런 점이고요. 제 그 5장과 관련해서 제 추억은 그 공교롭게도 제 그 워싱턴 모뉴멘트에 가서 이제 전체를 보고 야 좋다 느끼고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캐피털이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어떤 국내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제지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자금성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근처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 그 시큐리티죠 보안 공안 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이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의 장이 되려면 물리적인 그런 조건들보다는 그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하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공유의 장을 만드는 조건이고 그런 조건 안에서만 즉 그런 문화 안에서만 건축물도 랜드마크로서 공유의 그 장의 성격을 갖는 랜드마크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랜드마크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소수의 몇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세워놓는다고 해서 공유의 장으로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아마 홍 교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과거 수직에서 그래서 보여지고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했던 그런 수직적인 랜드마크에서 결국은 우리 수평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랜드마크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 교수님 말씀에 그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DDP에 근 5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랜드마크를 할 때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랜드마크를 지을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과 그 지역의 자치를 담당하는 그 행정수반이죠. 네. 전국의 모든 이제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국에는 모든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그 자기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행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청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투여한 돈의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DDP도 5천억, 애초에 2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두 배가 되었죠. 이 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상당히 조금 두려웠고 그래서 공유의 장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부담을 같이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하되 그 공유가 어떤 그 힐링의 공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또 행정적인 그런 낭비 이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가지는 권리, 책임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공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 독특한 경험인데요. 체코 프라하 바칠라프 광장에 바로크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건축물 안에는 특이하게도 중저가 의류 매장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높은 천장과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 안에 있는 중저가 의류를 명품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어본 저의 모습이 마치 왕실의 귀족처럼 느껴지면서 충동 구매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패션과 건축이 소비자와 소통을 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시너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DDP도 그러니까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공유의 장소로 만들어 간다면 5천억 금방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랜드마크로 정말 잘 성장하고 성공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DDP를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 송화엽 교수는 책의 에필로그를 통하여 랜드마크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와 도시의 성공 여부는 단기간의 방문 수치로 판별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랜드마크 주위에서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공유의 장을 체험했는지가 중요하다. 오직 의미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곳은 공유의 장이 되고 비로소 진정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결론에 많은 공감을 느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책으로 통통 첫 회 보신 소감 어떠셨나요? 온북TV 해외 통신원들이 현지에서 보내온 지구촌 책 소식 엔딩 화면으로 보시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